일본의 대형 규동 체인점인 스키야를 방문했답니다. 스키야는요, 맛있는 안주가 많기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역 근처에는 어디나 보이니까요.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시면 어떨까요? 엄청 덥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앙그레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요. 스키야라고 규동집에는 이제 마츠야, 그다음에 요시노야, 그다음에 스키야 이렇게 3대 규동집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한 3위 정도 하고 있는 3위인지 2위인지 뭐 거의 다 비슷하지만 스키야를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키야 그러면은 뭐가 맨 처음에 생각이 나시나요? 규동이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규동 뭐 그런 거겠죠. 뭐 간편한 식사. 근데 여러분들 모르셨던 것이 있습니다. 스키야에서는 술안주가 또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규동도 먹어보고 술안주를 한번 또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안주는 제가 요 메뉴는 좀 이따가 제가 갖다 올려드리겠고요. 동네는 이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동네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테이크아웃만 되는 곳이네. 우와. 자, 이렇게 혼자서 먹는 좌석도 있고요. 자, 요거는 메가 규동을 시키셨답니다. 아이, 아리가또우자이마스. 안에는 어디? 우와, 밥이 지금 여기까지 있어요. 네, 다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동이 있고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우와, 좋습니다. 장난 아니군요. 맥주가 있다는 사실. 거품 없이? 아, 거품 없이. 네. 전문가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생일이신 분 축하드립니다. 스키야에서의 한 잔. 담배. 잠깐만요. 와. 규동에다가 장을 얹어 먹으면 어떤 맛일까요? 바깥의 온도는 37도 되는데 몸보신하는 겁니다. 자, 드셔보시죠. 장어가 아주 부드럽고요. 소스의 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여름 한정 메뉴이긴 하지만 저렴하고요.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맛있어요? 오, 정말? 오. 젓갈 한번 갖다 대도요. 쉽게 이렇게 끊기네요. 오, 많이 부드러워. 실 선생님은 일본에 오셔서 처음으로 장어를 드시는 건데요. 그게 바로 스키야였네요. 아, 그러네. 장난 아닙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씹지 않아도 될 정도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식감 있는 걸 좋아합니다. 맛있는데? 냄새 나나? 흙냄새 나죠. 그렇죠. 맞아요. 원래 흙냄새가 나는데요. 삼촌. 여기는 흙냄새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스가 맛있다 보니까 아우, 흰밥이 땡깁니다. 규동은 규동 맛이니까.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규동 맛. 좋아요. 감기 걸렸어요. 생강을 많이 먹거든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강을 굉장히 많이 먹어. 보충하는 거지, 보충. 못 먹던 거. 마늘을 안 먹고. 마늘이 비싸가지고. 마늘이 뭐, 마늘이 좀 비싸나요? 아니면 튜브 나물밖에 더 있어요? 이게 이제 규동 뭐, 이런 걸만 아셨잖아요. 근데 술안주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술 마시면서 이제 생선 그 200이밖에 안 해. 2,000원. 그것도 한번 고등어. 그다음에 연어. 그런 것도 한번. 그 배를 너무 채우시면 안 되는데. 맞죠. 아, 그래요? 대박 됐으네. 이거는 뭐 안주로 먹는 겁니까? 안주로 먹어서. 자, 오늘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안주. 아, 요거 시키셨구나. 1,050엔짜리. 아, 잘하셨네. 사케 하나 시켜보고요. 고등어 하나 시켜보고요.
소세지 140에 누가 하나 시켜보고요. 드링크 맥주 하나 시키겠습니다. 맥주 주 하나 더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주문 확정. 지금까지는 이제 규동하고 규동하고 규동 메가를 드셨습니다. 메가 규동 메가하고 그다음에 국물이 남았어요. 그래서 밥하고 그다음에 여기 아주 저렴한 생선 구이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나오는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스키야에서 이렇게 밥과 술을 같이 안주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아이 하이 여러분 둘이서 지금 다 먹은 거 이 정도 나왔습니다. 인당 한 2,000엔 정도 보여드릴게요. 체리소라가는 소세지, 이거는 연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등어가 되겠습니다. 스키야 밥은 맛있죠. 그래서 이진은 또 이렇게 나왔답니다. 볼까요? 연어전. 와, 이 껍질도 부드럽네. 뼈는? 아, 뼈는 좀 있어요. 이렇게 걷어내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데? 이렇게 커, 이렇게 커. 밥은 어떨까? 밥이 맛있어야 돼. 여기서 꿀팁. 적생강을 열라고 올린다. 적생강을 열라고 올려서 먹는다. 가기엔 좀 미안하지만은 여름 감기를 대비하는 의미에서 여기는 이제 소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쇼유가 있네. 쇼유를 한번 또. 소유를 조금 뿌려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치미를 여기 실내가 조용하거든. 모두 조용해. 좋아. 이 생선 쪽으로 먹고 우리 시 선생님은 운하게 쪽으로 드셨네. 난 개인적으로 한다 그러면 얘기한다 그러면 규동보다는 일단 요 세트가 낫네. 요 세트가 이거 맛있어. 이 사케도 수준을 넘겼어요. 수준 이상. 고등어도 평범한 고등어지만 맛있는 고등어. 시원하게 맥주도 한잔하면서 간단하게 여행을 마무리하거나 다음 일정을 또 소화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밥도 양이 많은데. 양이 많아. 나가서 인사드릴게요. 예, 평상시 그러잖아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키야에 오시면은 다들 규동만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안주도 여러 가지 있어요. 안주를 드시면서 또 가볍게 맥주 한 잔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 일정을 또 소화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동경 안그리였습니다. Tchau, meu povo. Tchau, meu povo.